자, 2시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그 페이님의 그 음성 녹음은 이 페이님이 음성 녹음이 1분 11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솔직히 훨씬 더 걸리잖아. 나는 한 2분 갈 거예요. 내 스피치 속도로 가면 한 2분은 가고, 한번 그 페이님의 음성 속도로는 얼마나 갈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谢谢。네, 자꾸 이게 습관이다. 참, 내 목소리로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내가 넘기면서 할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PPT를 하면서, PPT 넘기는 그 시간을 좀 커버를 하면서 3분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3분은 뭐 맥시멈으로 다쓸건 아니고, 한 2분이면 끝나지만. 그리고 사실 BJ가 자기 이야기를 이것도 다 들어가는구나. 자기 이야기를 다그 PR을 하는 게, 사실 3분이면 되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3분이면 되게 충분치가 않고, 그리고 오늘 리허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 방송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시작 오프닝에 한몇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좀 이벤트를 좀 채워야 되나? 하여간 그 이벤트를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뭐 그러네요. 뭐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 방송에서 만약에 이제 딱그 내가 출연한 부분만 어떻게 좀그 캡처를 해줄 수가 있나? 아니면 뭐그 핫동TV 쪽에서 또 편집해서 날 주려나? 좀 핫동TV 쪽에서 좀 편집해가지고 뭐 글쎄요. 뭐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 매니저들만 그 방송 그 녹화 기능이 됐는데 그 요즘은 뭐냐, 요즘은 그 뭐시냐, 딱그 내가 출연한 부분, 요즘은 시청자들도 녹화가 되죠. 그래서 그냥 누군가한테 내가
동영상 편집자가 있으면 딱그 공식 방송 보면서 그 그냥 편집하고 싶은 부분 알아서 다 녹화하라고 하면 됐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있고. 하여간 뭐 그래요. 그런 거 있었으면 내가 편집자한테 그 알아서 좀 커트를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 거를 어떻게 좀그 컷을 남길 수 있을지는, 예. 저기, 그, 핫동TV 운영자, 아, 님들, 핫동TV 편집자님들, 그, 뭐냐, 내 부분 좀 편집해서 좀 어떻게 좀 그, 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그 내가 팬들이 제작한 동영상이라고 내가 그 유튜브에도 아마 옮겨서 딱 올려놓도록 할게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이번엔 한번 내가 이제 몇 번을 더 반복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이제 대본을 최대한 안 보는 쪽으로 점점 이제 방향을 옮겨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원본하고 대조를 해봐서 그 내가 이제 진짜 대본 그 대본대로 완전히 못 읽겠다 싶으면 그냥 내가 쓰고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라도 그좀 쉬운 표현으로 좀 바꿔서라도 좀 약간 그좀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라도 내가 그 한번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그 진행 순서를 조금 좀 스무스하게 가보면 어떨까 좀 싶어서 하여간 그렇게 내가 바꿀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따가 페이님이 사전에 점검을 해볼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BJ드 그 리허설 하는 그 시간대에 일단은 그리고 그 잠깐만요 그 삼식님 빠졌을 에이. 일단은 이번에 그 대길님 빠졌으면 그 이번에 그 대길님 빠졌으면 그건가? 그 이번에 그 대길님 빠졌으면 그 한번 BJ도 한번 다 찾아봐야지. 메이저 있나? 애청자 1902명. 삼식님, 그 우리 쉐밍님 즐겨찾기 2만이야? 헐, 역캠이야? 심지어 뱁이네, 쉐밍님. 쉐밍님은 뱁이고, 옐님. 아이씨, 왜 네임드 BJ들이야, 역캠들은. 하긴 뭐 역캠들은 빨리 뜨니까. 미지수님?
미지수님도 요즘 되게 하여간 뭐 그렇고 홍춘님 헐 이분도 연극하는 분이야? 헐 달라라님 이분은 두두당? 아이고. 아, 맞다. 공지사항에서 좀 내가 댓글을 달아놔야지. 댓글 상단 고정 기능 있나? 스튜던트 BJ 분들 중에서 아, 여긴 댓글 위에 고정하긴 없네. 수정 댓글 하나 달았거든요. 수정 내용 댓글 하나 달았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인데 댓글 좀 수정 좀 하나 또 해야 되겠다. 추가 댓글, 추가 전달 사항. 건강 문제로, 어쨌든, 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大家好. 我叫纪雪凤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生日，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
喜欢喝酒. 여전히 안 보고는 힘드네. 我很帅，还有我很可爱. 이 부분이 제일 쉬워. 잠깐만. 아, 내 모니 나 팔뚝에 점 하나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점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더니 모니터에 묻은 거였네. 한번 닦아야 되겠다. 可是 我没有见，也没有女朋友。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좀 어렵거든. 我参加的有点晚。 내가 합류가 좀 늦었어요. 이 문장인데. 我参加的有点晚。 可是我愿意学习汉语。근데 이제 그냥 좀 어려우면요. 그냥 그 我参加的有点晚은 제가 그 실전에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我努力学习汉语, 所以 所以我会学习汉语。现在，所以现在我学习啊，我会学学，可需要汉语，需要进，我很高兴。我很高兴은 좀 나중에 할까? 그리고 그래서 뒤에는 제가 문장을 좀 생략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요 워요신 더 펑용 먼너 리슈 타먼 워 헝가오신데 그냥 그 따지야, 我很高兴。원래 대본에가 비교했을 때좀 내가 생각이 안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안날 때는 그 임기응변으로 갈 거예요. 그 어쨌든 유경이 누나 내 사진 봤어. 나중에 그 유경이 누나를 한번 그 만나서 방송할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한번 그 제가 그 토끼 모자 갖고 갈 거예요. 유경이 누나 볼 때도 토끼 모자 갖고 와서 누나 이거 써봤어요. 누나 이거 써봤어요? 내가 한번 빌려줄까? 하면서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고 요 뒤에 문장을 한번 좀 뜯어볼까요? 我参加的有点晚. 내가 합류가 좀 늦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 여기가 이제 我参加的电玩 좀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뺄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게 그 이번 칼차 삼국지에서 내 존재감이거든요.
내가 좀그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컬삼에 그 참가하게 된 그건 일종의 내 존재감인데,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좀 고민이에요. 그거를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이고, 그 다음에, 원웨리 쉐시한이 나는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엔, 소이, 시엔, 티엔 말고, 밍티엔은 내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시엔은 지금? 소이, 시엔짜이, 시엔짜이, 我会学汉语. 지금은 조금 할줄 안다. 조금은. 그 워헌가오싱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 표현이 좀 아, 근데 이게 표현이 좀 되게 중복되는 게 있네, 워헌가오싱이. 그래서 여기가 중복.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요 뒷부분만 완전 뜯어고치고 있어요. 앞부분은 다나 소개하는 내용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약간 그 소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소감 문장이 약간 여태까지 소개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 소감을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몰라 영어였으면 좀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영어였으면 어느 정도 좀 표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그래요. 이번에 워헌가오싱 이게 좀 중복이고. 그 다음에 와요 나는 생겼어요. 그 다음에 신더 펑유어멀러. 이거는 좀그 표현이 쉽다. 그쵸. 나이를 떠나서 펑유어죠. 내가 이제 지금 그세 명의 BJ들 중에서는 내가 막내급이긴 한데 내가 막내급이지만. 그쵸, 펑요우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알게 돼서 린슈 탐험 그들을 알게 되어서 린슈 탐험 와 헝가오싱. 그러면 我参加的 UTN은 cause 원뇌리 学习 한위 所以 现在 我会学 한위 아 还有 我有 新的 朋友们了 领学他们 我很高兴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대본이 약간 좀 수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 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
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 그다음에 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耶，耶는 편하고, 我喜欢喝酒, 그러니까 그 어순, 그 예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라는 글자를 썼을 때, 그 내가 그때 표현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我很帅，还有我很可爱。 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 我成绩的有点难，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 现价，现价， 같은 글자인데 왜 이쪽에서 붙다고 이쪽에서 붙다고 내가 구분을 못하지? 所以现价我会学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 그래, 이거를 공식적으로 여기서는 뺄게요. 중복돼서. 이거 감탄사는 할지 말지 모름. 그렇게 갈게요. 왜냐면 이게 그 지금 요 뒷부분이 대거 지금 수정이 가고 있는데, 뒷부분이 지금 그 느낌에 대해서 대거 수정이 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문장이 있었고, 네태근님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문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워천지아더 요우티엔완, 여기서 그 수업 중에 다루지 않았던 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오늘 스피치에서 할 문장들 중에서 배우지 않았던 글자들의 그 포함 비율이 제일 많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하필이면 제가 이 컬처 삼국지를 첫 조부터 한게 아니고 이 4주차부터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이 문장을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팔자죠. 아니 뭐 다른 문장들은 어떻게든 좀뭐좀뭐좀 쉽게 쉽게 바꿔서 뭐뺄거 빼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뭐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운 좋게, 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거, 오늘 방송에서. 한, 이 동영상, 이 다시 보기 파일들은, 이 녹화 파일들을 오늘 한 것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제가 아마 오늘 한 점심 때쯤에나 이 영상들은 공개 처리할 거예요. 그동안 올려만 놓고 미등록을 해놨다가, 그 제가 프리겁 스튜디오 가는 길에, 몰라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 타고 갈지 모르겠는데, 타고 가면서 그 동영상은 공개 처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렇고 BJ들은 오늘 4시까지 오래요. 5시부터 7시까지인데 그 시간대에 잡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이 컬처 삼국지가 5시에서 7시 사이로 그 편성이 된 이유가, 그 일단 그 시간대가 BJ들이 방송을 제일 안 켜는 시간대예요. 그 평일에 한 4시에서 7시 그 사이가 개설되는 방송 숫자가 제일 적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저녁부터 방송을 켜는 분들이 방송을 켜기 전에 그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대라서 방송이 제일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 방송이 제일 없는 시간대라고는 예전에 케빈님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케빈님이 가끔씩 방송 켠 적 있잖아. 그래서 그때 그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저녁 방송하는 BJ들이 다들 그때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시간이 제일 그 안 켜거든요. 특히 야구 BJ들. 야구 BJ들 6시 반에 경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6시쯤부터 방송을 켜서 이제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밥을 미리 먹거나 아니면 경기 끝나고 밥 먹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보통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 켜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22시에서 자정까지가 제일 황금 시간대야. 그때가 개설 방송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원래 수, 목, 금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업이었는데 이걸 화요일에 하는 이유가 대균쌤이 화요일에밖에 그 저녁 방송을 안 하세요. 그 화요일 저녁이 대균쌤이 수업이 없는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오늘도 대균쌤은 휴방을 안 하세요. 보통 이런 거 공식 방송 심사위원 이런 거 오시면 휴방을 하실 만도 한데 대균쌤이 이거 그 영어 심사 보시고 또 바로 학원 가셔가지고 밤 9시에 방송 또 켜신대. 왜냐면 대균쌤은 내가 알잖아요. 내하고 안 사이니까 결국은 그날 휴방을 안 하시는 대균쌤은 결국 휴방을 안 하시는 그렇다고 하고요. 대균쌤은 결국 그 뭐냐 그 대균쌤은 결국은 그래서 아마 아 모르겠어. 뭐 뒤풀이 있으려나? BJ 스튜던트끼리는 뒤풀이 하겠지? 뭐 뒤풀이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없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아니면 뭐 나중에 그 뭐냐 내가 페이님 학원에 선물 들고 죽전에 원정 가야죠. 죽전에 원정 가서 그 뭐냐 죽전에 원정 가가지고 뭐 그 보정동 카페 가가지고 좀 그 보정동 카페 가서 한번 그 카페에서 그 방송 한번 좀 켤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카페 가서는 뭐 그냥 뭐 기사를 쓰든 뭘 하든 해야죠. 동영상 편집을 하든. 근데 솔직히 이 노트북으로 밖에서 동영상 편집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 하기는 해요.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하지. 요 노트북은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따가 요 노트북에다가 그 오피스 뷰어는 좀 깔아놔야 되겠다. 오피스 365를 하든지 그 오피스 뷰어를 하든지 그 하여간 그걸로 그 작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피스 365 그 오피스 온라인 있죠. 오피스 온라인도 좀 단점이 있는 게 그 지금 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10메가를 넘거든요. 10메가바이트가 넘으면요 그 뭐냐 그 오피스 온라인 서버에서 바로 업로드가 안 되고요.
그 원드라이브로 올리라 그래. 원드라이브로 올리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좀 고민이긴 해요.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개 뭐냐 제품 정 오피스 365 제품 하나당 PC 다섯 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계정 다섯 명이 아니고 PC 다섯 대예요. 그 노트북, 태블릿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 아빠 계정으로 좀그 제품명으로 하나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 뭐냐 내 제품으로 그 하나 사가지고 내가 쓰는 PC들에는 내가 그냥 다 깔아야죠. 그래서 쓰고 다녀야지. 한컴 같은 경우는 그 한컴 온라인도 돈 내고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한컴 같은 경우는요, 그 제품 하나당 PC 한 대밖에 못 써요. 한 그릇. 사실 좀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희망사항으로는 그 정말 방송 송출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방송 송출 및 동영상 편집 담당하는 PC하고 정말 그 평소에 메인 작업하는 PC죠. 그 뭐냐 평소에 작업할 때 껴는 거 하고 작업할 때 게임할 때 그리고 동영상 편집도 동영상 편집은 둘다다 돼야지.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깔고 싶은데. 그렇다는 거고요. 아, 한번더 할게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啊，이제 안 보고 해볼게요. 이거 프레젠테이션 넘겨가면서.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还有啊，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好喜欢，喜欢喝酒。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哦，자꾸 이 순서가 헷갈려. 我很喜欢，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阿门。자꾸 여기가 생각이 안 나. 我参加的邮电网。我参加的邮电网。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还有，
我有新的朋友们了。그다음에린슈타먼와헝가오싱아자꾸여기가헷갈려자꾸뒤에가헷갈려그러니까워천치아더요티엔완이문장이거기가제일어려운데생각이잘안나요근데그내가중간에교체투입된거라서그문장을생략을할수가없어요루카쿠뽑았어요아뽑았다그랬지아휴이따가 FA컵 16강전근데이제EPL 팀끼리 FA컵 16강붙는게이경기가유일하지않나요근데이제그 FA컵 5라운드정도됐으면요이제1부리그팀끼리만날때도됐어솔직히뭐토트넘도떨어졌지지난라운드에지금맨시티올라갔죠울버햄튼올라갔죠 그래요하여간그래가지고그뭐냐근데첼시하고맨유는솔직히1부리그팀끼리좀빨리붙는거야이제1부리그팀끼리좀빨리붙는거예요이번16강전에응아참고로저지금마이크교체한상태예요마이크그다른걸로교체를해가지고지금은그냥그그쵸사람의욕심은끝이없죠지금내가마이크를교체를해놨는데나도지금그런생각갖고있어요그몇십만원짜리하는마이크가있거든요그뭐 UFO 마이크뭐이런것도있고정말엄청난그엄청난성능을갖고있는마이크들이있거든요그쓰고는싶은데그러니까지금바꾼마이크가좀괜찮을거예요왜냐면그이전까지는내가이걸썼거든요좀이거약간싼그콘덴서마이크인데콘덴서의특징이이것도콘덴서예요그콘덴서의특징은널그목소리를되게그되게그냥넓은범위에서소리를다받아요그래서가끔가다가는여기서내가책상탁탁치는그소리까지다들리죠그가끔내그키보드타건소리가좀세면요그소리까지다들려요근데그그런경우가있어요목소리를좀집중하는마이크가있어요그런식그런식그럴수있는마이크가하나더있거든요참고로이거마이크는이거예요이거그뭐냐그파프리카팀에서준마이크그거쓰고있어요브릿지마이크사실브릿지마이크는그회의장에서쓰는마이크가하나더있는데그건좀약간망가진것같아서일단은지금이파프리카팀에서준마이크로결국바꿨고요원래는제가다른거녹음할때만쓰려고했는데결국이걸로바꿨어요이걸로바꿨고대신에이거는충전을해줘야돼요그충전이야뭐핸드폰충전하듯이충전하면되는거라서그건괜찮은데그래서한동안이제당분간좀더그좀더비싼마이크로바꾸기전까지는아마이마이크로갈것같아요지금은어우이코막힌소리까지너무단호인데하여간좀그게좀문제기는해요뭐그것만아니면좀좀그냥마이크는모르겠어요이게콘덴서마이크의그의특징은주변의마이크소리를좀그약간이게잠깐만요
아, 이래도 그 CPU 팬 소리는 똑같구나. CPU 그 PC 쿨러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PC 쿨러는 조용한데 이게 CPU 기본 쿨러거든요. 기쿨이거든. 그거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나중에 뭐냐 좀 안에 CPU 좋은 걸로 교체하게 되면요, 기쿨 안쓸 거예요. 그 일단은 인텔 기쿨은 좀 진짜 초코파이 쿨러 있죠. 엄청 그 쓰레기거든. 기쿨은 쓰레기고 그 만약에 인텔 프로세서로 갈 경우는 나는 무조건 그좀뭐 일체형 순행으로 바꿀 생각도 하고 있어. 근데 그건 비싸. 근데 AMD 같은 경우는 2700X가 기쿨이 제일 최고급 기쿨이거든요. 그거는 쓸만은 하다는데, 근데 그것도 한번 써보고 좀그 쿨러 소리가 좀 시끄럽다 싶으면 일체형 순행으로 바꿀 거예요. 순행 쿨러로 바꿀 거야. 하여간 그 이게 마이크의 쿨러 소리가 다 녹음이 되더라고. 이게 마이크의 쿨러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이거 쿨러 소리를 어디서 좀 없앨 방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 하여간 그렇구요.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따지야하오, 워짜오 지시펀즈, 저시워더왕미요. 워今年33岁, 하유 워더성르스 7月24号. 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电话，有没有？可是我夜里学习汉语，所以。그 다음 글자가 하나가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소이 젠 시엔 소이 시엔자 워 휘이 쇼 한미 하요 워요 신더 펑요 말러 그 다음에 린슈 님은 워 한가오싱 아, 탐원이구나. 린슈 탐원 워헝가 없이. 아, 역시 뒤에 문장이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자, 일단은 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뿌띠봉쉐를 이당 충전을 좀 하면서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 이따 아침에 솔직히 나 지금
옷도 별로 없어가지고 뭐 입고 갈지도 지금 생각해 놔야 되는데. 되게 이쁜 색깔의 옷이 있거든요. 이쁜 색깔의 옷이 있는데, 이쁜 색깔의 옷이 있는데, 얼마 전에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옷 찢어져서, 그래서 못 입어요. 그렇고. 그리고 원래 오늘 그 아무래도 이제 스피치 대회니까 좀그 점퍼 차림으로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눈이 와. 점퍼 차림으로 가긴 그런데 눈이 와요. 그래서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까 좀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겉에 코트만 벗고 하면 되니까. 대회 나갈 때는. 일단 뭐 그렇고요. 예. 일단 옷은 그렇게 입고 갈 거고. 와, 아직도 한 100분 정도가 남았죠? 4시, 아니, 이제 90분 남았나? 90분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